이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국민 통합의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가만히 있어서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기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를 극복하면 선진국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과 발전의 한계에 봉착한 상태에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풀지 못하는 현재 정치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야 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인데 현재처럼 절대로 양보가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주요인은 바로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을 선언하고 오랫동안 5년 동안 현 정권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며 임기 내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500달러였던 87년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대통령 직선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된 현 헌법체제는 29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나라와 국민을 과거의 틀 속에 가둬두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틀, 사회의 틀, 경제의 틀을 혁명한다는 각오로 바꿔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영웅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져서 집단 지성과 다양한 세력의 국정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권력은 집착할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편을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처럼 지긋지긋한 극한 대립에서 벗어나 재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만들어지게 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로지 표와 직급만을 생각하는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치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와 국민에게 큰 불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간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사생결단의 정치를 끝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만 개헌은 정치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 설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 출범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중심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